세종시에서 20대 공무원이 극단적으로 아유, 목숨을 또 스스로 끊었다고 그래요. 20대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야. 부하 직원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기계 대하는 것 같이 했었다고. 기계도 쉬게 해주는데 무슨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냐 이거예요. 초과 근무 내용을 살펴보니 시청 본청으로 전입해온 2월부터 석달 동안 매달 50시간 넘게 초과 근무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고. 아니, 공무원들 왜 이래요? 예? 아니, 다 같이 똑같이 힘들게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다 같이 공무원이 되고 그래서 서로 돕고 저기 위에서는 끌어주고 밑에서는 예? 도와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아유 참. 부서에 해당 부서에 결원이 생겼었는데 이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돌아가신 분께서 맡았던 업무가 3명분의 몫을 일했다고 그래요. 아이고야 세상에 진짜. 괴롭힘도 당해서 일도 너무 많고 억울하다고 그랬다고. 근데 담당 과장은 과중한 업무나 괴롭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그럼 누구 말이 진짜인 거야? 과장이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이랑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낌새를 제가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관리를 해요. 시간 외 근무 일정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면 안 하면 돼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그래서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만두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당사자한테는 늘 어려운 일이다. 10대 때부터 온갖 사교육을 받으면서 완전 뼈 빠지게 공부해서 4년제 나와서 부모 등골 빨면서 공시 준비하고 개고생하면서 겨우겨우 공무원 붙어갖고 한걸 텐데 그만둔다고 절대 말 못할지 당사자들은 그만두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할 정도라고. 그 말이 맞아.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만둔다 그래. 나 그만둘래. 왜? 힘들어서. 야, 누구나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휴.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됐는데 그만두는 게 쉽지 않죠, 당연히. 아휴. 도움을 좀 힘든 요청했으면 일에서 좋았을 웃기지만 텐데. 세상엔 소시오패스가 참 많음. 진짜 일하기 싫고 막 그런 날들 다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휴, 아무튼 여러분들은 좀잘 버티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월급 날이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에휴. 백순대용. 아니, 학생이지, 너? 에? 학생이지? 아니야? 20대 후반인데용. 30살인데용. 알겠습니다. 예.
아니 나라에 망조가 들었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대구, 뭔 부산, 어? 전주, 뭐 여기 전국적으로 막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터지냐? 세기 말이야 뭐야 이거? 아 이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네. 대구 3.1절 오토바이 폭주죠. 이거 안 그래도 어저껜가 엊그저껜가 다뤘었잖아요. 대구 그 폭주하는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 인천도 안 이러는데 대구에서 왜 자꾸 이런 대구에 경찰들이 많이 없나요? 아니면 왜 대구에서 이렇게 어? 개기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이거 무서워서 못할 텐데 서울에서는 맞잖아요. 그죠? 대구는 좀 공권력이 좀 약한가요? 아 일마들 뭔 깡다구로 이렇게 다녀요? 야, 이 씨발람들. 내가 바이크 타서 진짜 더 화나네. 아니, 이 새끼들 오징어 잡이배 컬렉션, 이거 어떻게 안 잡아, 이거를? 이게 불법 등하류 장치라 그래가지고요. 바이크에다가 LED 저렇게 달고 다니면, 오징어 잡이배 마냥 달고 다니면은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씨, 또라이 새끼들이네. 거기다 클락션 같은 경우도 지금 저 혼도 완전 바꿔가지고 소리가 다르네. 씨 또라이 새끼. 야 대구에 이런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대구 뭐 완전 불법의 적이야? 와 VF 125cc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폭주의 교과서 같은 오토바이라고. 미쳤다. 이게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도 있었던 거 알아요? 올해도 어린이날 때이 지랄 했었잖아요. 대구에서 대구 폭주족들이 미친 새끼들 이거. 와, 무뚝은 기본이고 무판에다가 불법 등하류 장치에다가 거기다 불법 배기튠까지 이거 미친놈들이다. 서울에서 이러고 다니다가 잡히면은 검찰까지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사안이 심각한 건데 이 새끼들 깡다구 뒤지네요. 와. 이게 경찰들이 왜안 잡냐면은 보고만 있는 이유는 단속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다던가 운전자가 다치면 경찰 과잉 진압 때문에. 예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 고등학생 두 명에서 뭐야 어? 무뚝으로 무판으로 무면허로 이렇게 해서 어? 쓰리무 해가지고 이제 바이크 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경찰이 이제 쫓아갔는데 가다가 이제 걔네들 사고 났고 죽어버려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과잉진압 논란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 새끼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차로 밀어버려야 돼. 대구에는 폭주가 하도 많아가지고 폭주 전담 수사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사람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찍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약간 관종짓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객 역할을 해주시는 거야. 대구 시민분들이. 이런 거 보고 욕을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대구 시민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관중 역할을 하니까 이 관종 새끼들이 더 미쳐 날뛰는 거야. 보라고. 더 미친 짓 하면서. 관심 끌려고 서커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저지랄한 새끼 있으면은 바로 욕갈기죠. 서울에서는 얄짤 없지. 서울에서 저렇게 경우 없는 짓 한다? 가만 안 두죠. 잘생겨주는 불법 도시에다가 전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이런 장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냥 그 구경거리가 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네 짓을 꾸준히 해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폭주 문화? 와, 이거 오토바이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들도 이 지랄하네. 와, 이게 바이크들만 이러고 재미 보니까 뭔가 이 차 타는 애들도 뭐야, 니들만 재미 봐? 동네 양카 새끼들 다 나와가지고 저 지랄들 하고 있는 거네. 바이크랑 차까지 다 나와가지고. 90년대, 그치. 바이크 인식 문화 망친 게 90년대 그 바이크 폭주족 새끼들이었거든. 옛날에 광화문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 뚝섬 유원지 같은 데서 폭주 뛰던 그 서울에 그 미친놈들. 어? 이게 내 인생의 전부 그 짤 있잖아. 와, 대박 미쳤다. 이 새끼들이요. 이 새끼들이 바이크 문화 다 망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염 국가라 그래갖고 오토바이 진짜 순정 많다는 거. 고속도로도 못 가고 다른 나라들은 고속도로도 다니고 그러는데 진짜 무슨 이상한 지정차로 운영제 이런 것도 생겨갖고 버스랑 트럭이랑 같이 다녀야 돼요. 저희는 법적으로 1차선을 타면 안 돼요, 사실은. 예. 10분에 사고 난다고? 야, 괜찮다. 갑자기 차 존나 많아졌네. 어, 파풍인데. 와. 와, 대구 미쳤다. 오, 씨. 막았다. 와. 형 알죠? 오토바이 진짜 순정 많다는 거. 이거 되게 빨리 와가지고 받아버렸네. 고의적이었을까? 근데 차도 저거 스포일러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폭주 뛰는 차 같은데요?
아휴. 야, 대구 진짜 상상 못할 곳이네. 미쳤다, 대구 진짜로. 와, 저런 곳이었다고? 아니, 어떻게 저게 문화로 자리 잡지? 2022년인데? 와, 그러니까 1년에 하루 날 잡아가고 저러는 거야. 3일절에 나가거나, 3일절에 너무 경찰들이 많이 나오고, 아예, 어? 씨를 뽑으려고 딱 경찰들이 딱 나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5월 5일 날 나오는 거야, 쟤네들은. 올해는 5월 5일 날 저랬다잖아요, 어린이날 때. 아니요, 저 대구 바이크 투어 못갈것 같은데요? 갔다가, 예? 뚜맛 옷 뺏다가는 거 아니에요? 뚜드러 맞고 오토바이 뺏기고, 예. 아니, 씨발, 이 씨발. 야, 너 진짜 씨발, 너왜 그래? 이 새끼야. 야, 씨발, 이 새끼 미친놈인가 봐. 아니, 너 미친놈이냐? 너왜 그래, 어제부터? 아니, 너 어제부터 왜 그러는 거야? 뭘왜안 불러? 너또 오늘도 술 먹었냐? 야, 나 유튜브 댓글에 뭐라고 달린 줄 알아? 너랑 어제 통화했던 거에? 평소에 아무도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데 왕따 새끼가 그냥 오랜 그나마 친한 최군한테 연락하고 기뻐하는 거 보소 뭔가 슬프다. 나그그 댓글 보고 존나 어이없었고 그 댓글 삭제했잖아. 근데 태훈아, 뭐? 이건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어. 나는 내 딸애는 씨발 아무 뭐 친구끼리 이거 뭐 알잖아, 개그맨들끼리 장난치는 거. 괜찮아. 뭐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아, 장난이지. 근데 내가 너한테 왜 사과한 카톡 씹냐? 카톡 보냈었어? 왜 너한테 했어? 아니, 몰랐지. 방송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너 방송 중이잖아. 어. 태훈이 팬분들 제가 좀 친구라서 너무 편하고 저희 방송 안할때 통화 많이 해서 제가 일부러 좀 선을 넘었는데 불편하셨죠? 아, 꼰대 새끼 봐. 아우. 근데 뭐 음주한 건 맞잖아요. 그만. 음주가 아니라 무면허였어요. 저는 음주는 안 했고 아, 무면허한 무면허였어요. 거 맞잖아요. 너 자꾸 내 이런 거 자꾸 들춰낼 거야, 너? 뭘 너? 또 탈출해봐 이 새끼야. 내가 널, 난너안 들쳐냈어, 임마. 너내 뒷담화 왜 깠냐? 아, 깐적 없어, 미친놈아. 내가 무슨 니디말을 언제 까? 말갈 장소라고 했어. 깐분 열혈들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 태훈아, 나 결혼식 이번 주 K 여동생 갔다 오거든? K 여동생 나는 왜, 결혼하니? 왜, 너 몰랐어? 너한테 참조 잘안 보냈냐? 안 보냈어. 아, 어쨌든, 그 가기 전에, 외국 가기 전에, 가서 우리 시원하게 또 안마도 받고, 아, 이 새끼 진짜 왜 이러지? 이게 미친놈인가? 그래, 겁탈 겁마, 이런 겁마. 데 말고 그래, 아이, 그냥 겁마, 그래, 겁마, 제왕 타이 마사지도 받고 우리 한판 더 하자. 태훈아 사랑해. 그래, 너 겁마 많이 가, 너 겁마. 너 진짜 겁마 좋아하잖아. 그래, 너 겁마 많이 다녀. 태훈아 다음 주에 보자. 고마워. 태훈이 팬분들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응.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어이가 없더라고. 어제 씨발. 예. 자, 하여튼 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대구는 이거 진짜 그 뿌리를 뽑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저 리더급 한 명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거를 주도하는 새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단톡 같은 데서. 그죠? 예? 이거 리더 한 명만 잡으면 될것 같아. 예. 어? 왜? 전화. K 전화 왔어? K야. 나 진작에 한마디만 할게. 왜? 왜또 왜? 안마 가자. 하지 마, 미친놈아. 아, 여동생 결혼한다면서. 제 동생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해. 아, 진짜로? 아, 야, 너무 축하한다. 너무 축하해, 너무 축하합니다. 안마 축하해. 가자. 그만해. 아, 이 새끼들 왜 이래, 오늘. 날 잡았나. 야, 조만간 방송하자고.
어? 방송 말고 안마 가자고. 아 알아 씨 그만해 씨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어. 형. 어. 형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 그래. 아이 뭐 이제 앞으로 사고 치지 말고 잘 저기 하자. 어. 너나 사고 치지 마.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케이야. 아. 안마 가고 싶으면 전화해요. 어 그래 알았어. 전화해요. 그만해! 씨발 아 이 새끼들 진짜 왜 이래 오늘? 아. 어 미친 것 같아 애들. 아 또 왜 그래? 어 라이브 좀 놔줘라.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 공격해. 왜 이래? 아 방금도 케이가 전화 왔어. 안 막아줘 미친 새끼야. 너 나랑 통화 끝나고 네 방금 들어왔는데 너 건마 뭐야? 아니 너 건마 많이 가라고 건마. 패들이 많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왜 이래 니네 오늘 왜 자꾸 나 괴롭혀. 내 오라 사랑해. 어 사랑해. 아 솔직히 소신발언 할까? 이 새끼들 지들 아 이 새끼들 그렇게 이미지가 깨끗한 새끼들이 아닌데 나한테 이러는 게 존나 어이가 없어. 아 진짜로. 어? 아 나 진짜. 아니 새끼들 그렇게 깨끗한 새끼들이 아니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웃기잖아. 아 케이 또 전화 왔어. 왜 그래? 여보세요? 어 왜 엄마라도 가자. 아니 뭐 야 니네 진짜 왜 그래? 엄마라도 가자. 우리 형이랑 추억 한번 쌓게. 그래 알았다. 야 저 뭐야 최군이랑 같이 방송하자 조만간에. 어? 아니 형 불러줘. 아, 알았어. 나 이제 저 자가격리 풀렸으니까 보자고. 겁마 갈래 안마 갈래. 그만해! 씨발 이 새끼들 아 왜 이래 얘네들. 야 나 핸드폰 끈다. 핸드폰 꺼야겠다. 안 되겠다. 이 새끼들 아 왜 이래. 어 핸드폰 껐어요. 나 핸드폰 껐어 여러분들. 예. 최고 나는 겁마 케이랑 손이랑 같이 가서. 아 하지마. 형 행복해 보인다. 아 좀 하지마. 아 진짜 이 새끼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짱녀가 짱남을 부르는 명칭 고우난? 고우난이 중국 남자를 가리킨다. 뭐야 이게 권한충. 한자에 벌레 충자를 넣어서 부른다. 일종의 중남충.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페미애들이 하는 게 그 한남충 이런 건데 그 중국에도 이게 문화가 퍼졌군요. 예. 어. 겁나가 이거 왜 저 미친 새끼들인가 이거 왜 그래? 하지 마 여러분들. 예. 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